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수련 후 조금 더 몸을 풀고 싶을 때할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들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매트에 무릎을 대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릎을 조금 더 넓게 매트 넓이로 벌리고 발끝을 모읍니다. 아기 자세에서 만나요. 상체를 깊게 숙이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두 팔은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잠시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몸을 일으켜 테이블 자세에서 만나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고양이 소 자세, 마시는 숨에 등을 오목하게 목쭉 늘리며 소 자세, 내쉬고 등을 높게 끌어올려 고양이 자세. 마시는 숨에 소 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한번 더. 마시는 숨에 배를 늘리고, 내쉬는 숨에 등을 늘리고, 척추 중립 상태로 돌아옵니다. 왼팔을 하늘 높게 들어 올려 어깨를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왼 어깨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왼쪽 머리가 바닥, 바늘에 실 깨기 자세. 오른팔 하늘로 들어 올려 어깨 활짝 열어도 좋아요. 또는 머리 위로 넘겨 바닥을 짚어도 좋습니다. 골반이 비틀리지 않도록 왼쪽 오른쪽 균등하게 맞추어 척추를 비트는 데더 집중해 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팔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오른손 귀옆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세요. 반대쪽 오른팔 높게 들어 올렸다가 어깨 활짝 열고 이 오른 어깨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오른쪽 머리가 바닥, 왼팔 하늘로 들어올려 어깨 활짝 열어도 좋고, 그대로 머리 위로 넘겨 바닥을 짚어도 좋습니다. 골반 비틀리지 않도록 왼쪽과 오른쪽 균등하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왼팔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왼손 왼쪽 귀옆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세요. 무릎을 모아주세요. 발끝도 모으고 토끼 자세. 발끝 세우고 진행할게요.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가져와 바닥에 댑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목 뒤쪽 윗등에 자극이 올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손을 풀어주세요. 자, 이제 두 손을 매트 앞쪽으로 가져와 코브라 자세로 복부를 늘릴 거예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손으로 바닥을 쭉 밀어내며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와 발 등으로 바닥을 견고하게 눌러주세요. 목도 길게 늘립니다. 한번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기 자세로 돌아옵니다. 발라아사나. 자, 이제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만나요. 두 발바닥을 맞대고 다리를 먼저 탈탈 가볍게 털어주세요.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골반이 좀 편안해질 거예요. 움직임을 멈추고 척추를 길게 늘려 상체를 꼿꼿하게 세웁니다. 그대로 있어도 좋고 더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상체를 숙여
허벅지 안쪽을 조금 더 깊게 늘려도 좋아요.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깊숙이 내려갑니다. 나에게 맞는 단계의 스트레칭을 선택하세요. 다시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 탈탈 털어주세요. 자, 이제 오른 다리를 접어 오른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에 놓거나 고관절과 발목이 유연하다면 발등을 왼 허벅지 안쪽에 놓습니다. 그대로 손을 앞으로 뻗으며 척추를 길게 늘려 상체를 숙입니다. 배와 허벅지가 충분히 가깝다면 이마를 정강이에 대도 좋아요.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뻗은 다리 아랫면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발등이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다면 내 오른 발등 또한 시원해질 거예요.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풀어주세요. 오른 다리 쭉 뻗어서 왼 다리를 접고 왼 발바닥을 오른 허벅지 안쪽 또는 오른 허벅지 위에 내왼 발등을 올려놓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 발을 잡고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가 길어지도록. 그리고 배와 허벅지를 가깝게 가져옵니다. 오른 다리 아랫면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 내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세요. 내쉬는 호흡이 깊어질수록 나의 자세도 조금씩 더 깊어질 겁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풀어주세요. 두 다리 다시 한번 가볍게 털어주세요. 다리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무릎 모으고 발목 몸쪽으로 당깁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입니다.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다리 아랫면을 시원하게 늘리는 동시에 등 아래쪽까지 늘릴 수 있어요. 내쉬는 숨마다 조금씩 더 깊어지는 자극을 느껴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두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내쉬는 숨에 크게 원을 그리며 팔을 내립니다. 이제 두 손을 등 뒤로 가져가 손가락이 발을 바라보게 합니다. 가슴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고 목도 쭉 늘립니다. 발 뒤꿈치로 바닥을 꾹 누릅니다. 셋, 둘, 하나, 돌아오세요.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두 팔은 양 옆으로 벌리거나 엉덩이 옆에 놓아도 좋아요. 무릎을 접고 두발 매트 넓이로 벌려 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골반 편안하게, 등허리도 편안하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자, 이제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등허리를 늘리는데 좋은 자세예요. 턱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호흡을 이어갑니다. 오른 정강이를 잡은 상태로 왼 다리를 쭉 뻗어 매트에 내려놓습니다. 오른 무릎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고관절이 시원해지도록. 숨을 마시고 내쉬고 반 해피베이비 자세. 이 오른 다리를 접어 오른손으로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잡습니다. 발바닥을 살짝 누르며 무릎을 바닥 쪽으로 당깁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오른쪽 고관절에 자극이 올 정도로까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 호흡합니다. 왼다리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더 가능하다면 오른다리를 쭉 펴서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발 잡는 것이 어렵다면 종아리를 잡아도 좋아요. 또는 스트랩을 사용해 발을 걸어도 좋습니다. 마찬가지 왼다리는 바닥으로 꾹 누릅니다. 자극을 느끼는 부위로 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제 이 오른 무릎을 접어 중앙으로 가져와 왼쪽으로 천천히 넘깁니다. 왼손으로 보조해도 좋아요. 오른팔은 옆으로 뻗어 고개도 오른쪽, 오른 어깨를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며 어깨를 쭉 늘리고 척추도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균등하고 편안하게 자, 이제 가운데로 돌아와서 오른 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 손으로 종아리, 더 가능하다면 발을 잡고 몸 쪽으로 당깁니다. 오른 다리 아래면 전체가 찌릿찌릿하게 자극이 올 거예요. 많이 당기지 않아도 내가 자극이 온다면 거기서 멈추어 느껴보세요. 자극의 강도가 약해질 때쯤에 조금씩 더 깊은 스트레칭으로 이어가야 부상 없이 오래 수련할 수 있어요.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을 잡습니다. 이 발을 왼쪽으로 넘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고 혹시 더 강한 스트레칭을 원한다면 왼무릎을 접어 상체를 살짝 일으켜 오른손으로 이 왼발을 잡습니다. 고개 오른쪽, 오른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오른 다리 아랫면의 자극, 그리고 왼쪽 허벅지 앞쪽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가운데로 돌아와 풀어주세요. 다리를 내립니다. 반대쪽 왼다리를 접어서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오른 다리는 쭉 뻗어 매트에 내려놓습니다. 왼 무릎을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고관절 시원해지도록. 깊은 숨을 마시고 긴 숨을 내쉽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반 해피베이비 자세, 왼 다리를 들어 올려 접고 왼손으로 발바닥 아치 부분을 잡습니다.
네, 왼 무릎이 바닥과 조금씩 더 가까워질 거예요. 왼쪽 고관절에 자극이 오는 정도로까지만, 오른 허벅지는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왼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왼손으로 발을 잡거나 어렵다면 종아리 잡습니다. 오른쪽 골반이 자꾸 들릴 거예요.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제 이왼 다리를 중앙으로 가져와 무릎을 접고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천천히 오른손으로 보조해도 좋아요. 왼팔은 옆으로 뻗고 고개도 왼쪽. 왼 어깨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어깨와 척추 사이사이로 긴 숨을 불어넣습니다.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왼 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서 손으로 종아리 또는 더 가능하다면 발을 잡습니다. 이 자세가 어렵다면 스트랩이나 스카프를 사용해서 발을 걸고 진행해도 좋아요. 왼다리 아랫면 전체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발목을 당길수록 조금 더 깊은 자극이 느껴질 겁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내 몸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오른손으로 왼발을 잡고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고 더 가능하다면 오른다리를 접어서 상체를 살짝 일으켜 오른발을 왼손으로 잡습니다. 고개 왼쪽, 왼쪽 어깨 바닥, 왼다리 아랫면의 자극, 오른쪽 허벅지 앞쪽의 자극, 하나하나 느낍니다.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풀어주세요. 다리를 한번 쭉 뻗습니다. 무릎을 다시 접어 누운 비둘기 자세. 오른발을 왼 허벅지 위에 얹고 손으로 왼쪽 허벅지 뒤를 잡거나 더 가능하다면 정강이를 잡고 두 다리를 몸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오른쪽 힙의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조금 더 자극을 원한다면 내 오른 다리를 살짝 왼쪽으로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이전보다 조금 더 깊은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립니다. 다리를 바꿔주세요. 왼발을 오른 허벅지 위에 얹습니다. 무릎 가까운 곳에. 손으로 오른 허벅지 뒤쪽을 잡거나 더 가능하다면 오른 정강이를 잡고 두 다리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왼쪽 힙을 스트레칭합니다. 마찬가지 그대로 있어도 좋고,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조금 더 깊은 자극을 느껴도 좋습니다. 이제 팔다리를 내리고 두팔 머리 위로 뻗습니다. 기지개를 켭니다. 팔다리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보내 왼쪽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가운데로 돌아와 반대로. 팔다리 최대한 왼쪽으로 보내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중앙으로 와서 한번더 팔다리 쭉 뻗고 발등까지 늘렸다가 숨 내쉬며 내립니다. 그대로 다섯 번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제 무릎을 접고 왼쪽 오른쪽으로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몸을 한쪽으로 돌려 천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한결 개운하고 가벼워진 내 몸을 느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을 나의 몸. 머리에서 팔, 다리까지 한번 쭉 쓸어보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했다. 양손 가슴 앞에서 모읍니다. 나마스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